광역시의회 권오성 시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십니다.
대한망객시회에 김기범 씨 어연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빌원 부산 광객시회에 교육 어연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김준식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시원청 허기준 교육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창원시 김달진 문학관 이순모 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음수련회 부산대장 이상률 교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을 선도할 역량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풍요로운 가을 햇살 아래에 펼쳐지는 윤동주 문화예술제가 축제의 열기 속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보름달처럼 환한 웃음과 행복으로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윤동주 선왕회와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4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일본에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에 가서 개건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 교정 한복판에 윤동주 선생의 시비가 한글로 쓰여진 것을 보고 참 우리 윤동주 선생님의 그 기상이나 일본인들조차도 우리 윤동주 선생을 생각하는 그 정신을 보면서 제가 우리 윤동주 선생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게 우리 윤동주 선생님 선양의 멤버들과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하나 약속을 했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선양의 일을 심부름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윤동주 선생 생가를 아직 다녀오지 못해서 꼭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고 올 7월 7일날 제가 그 연길에 있는 윤동주 선생 생가를 다녀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께서는 아마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역사책 속에서 보셨겠지만 지금도 그 기억을 직간접적으로 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한 환경 하에서 윤동주 선생님이 이 민족적인 이 울분을 이 시로 문화 그 예술로 승화시키셨는지 이런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서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또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를 얻었지만은 한반도 안에도 자유를 얻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세계 각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이 있는지 학생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윤동주 선생님의 얼과 정신이 영원토록 우리 대한민국에 계승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단어를 밝혔을 때 또 우리가 글을 밝혔을 때 윤동주 시인과 같이 이런 분들이 온몸으로 나라를 정말 참 되찾기 위해서 저항했던 이런 선열들을 선양하는 일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윤동주 예술제가 지금 사회자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지원을 통해서 이 정말 참 이 잘하는 학생들이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백일장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백일장을 통해서 100년 전에 아까 조원님 말씀하신 경설국치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나락대학교 있을 때 나락 없는 서러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뜻깊은 그런 이 자리가 되었으면 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 문학사에서 최고의 민족 저항 시인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기 반성적 삶의 철학을 가지고 민족 사랑과 인류 평화 정신을 실천한 대표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남기신 서시, 배려는 밤, 자상 등 주옥 같은 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말과 글을 소중히 지키며 조국 강복을 위해 노래하다고 산 애국 민족 시인의 삶과 시는 바로 우리 민족의 생생한 기록이며 역사입니다. 이번 윤동주 문학예술제를 통해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문학인으로 자라나고 윤동주 시인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에게 문학 작품은 인간과 그의 성품으로부터 전혀 독립된 것도 아니며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문학작품을 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작가 자신을 아는 일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는 서슴없이 그 나무의 그 열매라고 합니다. 그 나무의 그 열매입니다. 그 이후에 이 역사정의주의가 17세기에서 대세하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급격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식주의 비평이 이 세상을 유럽 쪽으로 확 휩쓸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도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작가의 생애를 연구하지 않냐고는 역시 그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그 경계가 가졌던 그런 폐쇄적인 그런 동질성을 갖다가 깨부수고 지금 우리 현재 주변에 다양한 이질성들이 많이 그 발현되고 있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이주민들하고 어떻게 같이 서로의 문화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같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다문화주의라든지 상호 문화 철학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다가 넘어서서 이 타민족하고의 그런 연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연대감을 갖다가 드러내는 부분이 윤동주 씨에 있다고 그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윤동주 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효한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서 이 발표문을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넌 지금 당장 일본으로 가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사카 방채 공장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그게 곧 철학파요. 우리 대일본 정부 방문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옹야야,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옹야야, 옹야야. 아이, 왜 이러세요? 난 이런 말이 싫어요. 일본 정부 방문을 위해 근로봉사를 영광으로 생각해라.
그게 보람이고 희망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싫으면 들수록 회의감만 나고 허무감만 느껴져. 최은배 선생님의 충고를 가슴에 담아 나름대로 시를 써보려 하지만 이 민족의 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일본적으로의 은총이 일본에 공부하러 왔으면 연구하러 할 것이지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고 지랄이야. 그리고 내놓으면 재경도 조선의 학생민족주의 그룹 사건에 가담하여 대동아 공력에 위배된 사실이다. 이것으로도 내놓으면 천안파 대일본 제국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독한 조센진 지방보훈청장 김우석.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아빠랑 등산한 거를 기억하면서 글을 썼는데 좋은 성적 나와서 기분 좋아요.